우리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지내는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일을 만들어서 중요했던 과거의 한 장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들을 또 기억하고 회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을 우리가 챙기는 이유가 중요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또 우리 부부가 같이 기억하고 그 아름다움과 추억을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또 추도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같이 기념하고 또온 가족이 모여서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합니다. 나라적으로도 기념일들이 많이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오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빛을 보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 신앙의 절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절, 또 부활주일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다시 회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알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왔구나.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강단에 올라왔다가 다시 마스크를 가지러 잠깐 또 목양실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또 중요하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은혜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기념이 될 만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또 불순종해서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장면이 여호수아 3장에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냈다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밟았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이제 홍해 바다와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이 범람할 때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게 하심으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 강물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셨냐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을 해서 12명이 각자 그큰 돌을 취하여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 마른 땅에서 그 건너간 그 마른 땅에서 그 돌들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요단강을 건넜던 당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을 직접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다음 후손들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그리고 24절까지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후손에게 전수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요단강을 직접 건너지 못한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 후손들 입장에서는
길갈에 세운 이 기념비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이 돌들이 왜 여기 세워져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백성들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킨 것인데 홍해물을 말리신 사건과 거의 동등한 기적이다라는 사실들을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2절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과 팩트를 말한 것이라면 23절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이며 그리고 그 신앙을 전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교회에서 뭘 했고 무슨 봉사를 열심히 했고 내가 어떻게 살았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4절에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그분의 행적을 들려주는 일은 그게 그냥 단순히 자기 자녀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성경을 읽을 것을 우리가 권면하고 또 어린 자녀와 함께 큐티를 한다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1년에 1독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그냥 정보로 취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역사, 이 과거에 대한 기억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사야 후반부를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바벨론 제국에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에 대한 그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대로를 준비하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강력한 한 왕을 일으키셔서 그 주변 나라들을 접수하시고 결국에 바벨론도 그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페르시아 나라가 형성되는데 그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대변혁, 격동의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 그래서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오래 황폐하였던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아니 66장까지 우리가 쭉 읽어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펼치시는 부흥의 역사이구나라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마치 홍해물을 가르신 것처럼 요단 강물을 가르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기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부흥의 시기에는 생명이 되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과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통해서 인간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부흥의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자신의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시며 그러면 이제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어떤 정치인들이 일을 꾸며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제적으로 뭔가가 이제 풍족해져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아닙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뭔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회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가 또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조직을 구성하고 회장을 세우고 회계와 서기와 총무를 세워서 또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래서 부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시기와 방법을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부흥의 은혜를 일으키셔서 죽은 교회를 살리고 병든 사회와 나라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임할 때 죄에 대한 각성이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손이 교회를 치유하고 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일들을 소망하는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무더위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거의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다시 확인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아까 이제 기념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 사실을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또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기적들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만 놓치고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가게 합니다.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죠.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려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에게만 몰입하며 집중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그 죄를 가진 본성이 행하는 일입니다. 늘 자기 일로 또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만 바쁘게 살아가는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이며 또 죄가 가진 파괴적인 영향력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인간적인 지식을 앞세우고 거기에 인간의 노력과 열심히 치고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결국에 이제 인간의 업적, 그것이 이제 자기 명예가 되고 자기 공로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기념하게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병이 들게 되고 깨지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거기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하게 되고 결국에 이제 국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게 뭐예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국력을 자랑했던 그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인간을 높이고 인간이 우상화되고 왕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때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때 결국에 그 나라가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갈 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파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지 않고 어떤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고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임했던 성경을 통해서 또는 기독교 역사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흥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흥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일들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영상으로만 지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생각만 하면 갑갑하고 뭐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 항상 찾아오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